와, 좋은 스타트야. 아, 근데 따라온단 말이지, 이거. 이 코스. 왜 아웃이 더 빠를 수가 있지? 아, 뭐야, 이거. 아, 이 자식이. 스롤이야? 왜 갑자기 뒤에서 공격. 이제 짜고 치는 거 아니겠지, 설마? 오, 카메라도 막 바꿔주는데. 거의 다 왔는데? 여기서 뒤집어야 돼. 거기서 비켜. 이 레이스는 내가 대표한다. 오우씨. 오, 위험해. 위험했다. 상품 사금 아싸. 다행히 한 번만에 다시 했네요. 아슬아슬했다 진짜. 와, 가게 아직 열고 있나? 내일 아침에 와요라고. 여긴 됐고. 밑에 바위가 있네요? 이거 터뜨릴 수 있나? 터지진 않네? 어, 아닌가 보다. 로만인 아직 시간이 멀었고요. 그 사이에 뭐할건 있을까? 아, 칼이 없구나. 그 사이에 할거 없을까? 오랜만에 늪진에 나가볼까? 사진 찍기 콘테스트는 하고 있을까? 그리고 전에 뭐안한거 있었던 것 같은데. 아, 이거. 젠장에 약부터 줘야 되네. 꽤 오래 걸리겠는데, 이거. 그냥 지금 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보트 크루즈 탈 여유는 절대 없고. 기껏해야 할멈 약 주는 거 정도까지 할수 있겠다. 너 내가 사야 되는 거였나, 원래? 하나 공짜로 안 주네, 씨.
기다네 잘 좀 해라 원숭아. 또 시작이다 쟤. 아, 알림.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뭐야, 벌써 1시 반이야? 잠깐만, 뭐지? 시간 엄청 빨리 가네. 갑자기 확 튀어나간 것 같은데, 시간이? 아니야, 니가 마시면 어떻게 이걸 야! 자기가 마셨어. 야. 할머니 미안해요. 할머니 보니까 갑자기 빨간 약이 생각나서. 빨간 약 맛을 잊을 수가 없었어. 잠깐 이거 에포나 타야 되나? 굳이 에포나를 탈 필요 없다면 에포나 타고 싶지 않은데. 쟤 탄다고 뭐 더 좋아지고 그런 게 있나? 어? 나왔다. 로마니, 말 좀 들어, 로마니, 네가 시켰잖아, 로마니. 잠깐만, 예. 아, 나도 들어가도 되나? 로마니? 아니, 로마니. 어, 빼뜨기고는 밖을 부탁해. 맵을 갖고 있다면 맵을 잘 봐. 반드시 가까이 하지 말고, 화살이 없다면 집 근처에 있는 나무 상자에서 직접 보급하도록 해라고. 왜 나오나? 하여튼 꽤 많았는데, 집 근처만 지키는 거라면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점으로 다 찍히는구만. 근데 이 뒤에도 있다. 와, 잠깐만, 왜 이렇게 많아? 저 너무 많은데? 너 말고, 걔 말고. 어, 엄청 많이 온다. 확실히 화살이 부족하겠는데요, 이거? 아니야, 이럴 때가 아니야. 개 시끄럽네. 오, 됐다. 힘들었다. 아, 해냈다. 이겼구나. 고마워. 다 너 덕분이야. 어, 소들도 고마워야 하고 있어.
아 맞다 이거 로마니로부터의 보답이야. 허리에 손을 대고 꾹 하고 마셔 라고 꿀꺽 하고 마셔. 써 밀크 들어간 병을 얻었다. 오 하트가 5개 회복. 마실 때는 요로로로로 세트하고 2번 마시면 병이 빈다. 병 리사이클. 언니가 슬슬 일어날 때네. 빨리 침대로 돌아가야 돼. 얘 밤샜네요. 잘 있어 용자군. 잘 있어 용자씨하고. 오호. 이걸로 병이 4개네. 금방 모았는데요 병? 벌써 4개요? 누가 이거 울타리 치워놨어. 말과 친해지는 방법. 말을 옆에 타서 A, 옆에 서서 A로 탑니다. 대각선으로 뛰려고 하면 말은 싫어합니다. 내릴 때는 말에서 멈춰서 A를 누르기. 가자, 에포나. 달려보는 거야, 오랜만에. 아, 간판을 부셔버리더니. 보나보다 고르는 도 빠른 것 같은데. 여기 넘어갈 수 있나? 여기서 가면은 넘어갈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안 넘어가지네요? 여기는 못 가는 데인가 보다. 아마 아까 그게 최고 가속일 것 같은데요. 말이 아니라 새 잡죠. 새 건방진 새. 남의 물건 훔쳐갔으면 세 번 정도는 죽어야지. 어떻게 되냐 이거. 아 칼이 없네. 나 부수고 싶어도 칼이 없네? 아, 내 돈! 나 이제 싸울 무기가 없어. 이럴 때는 가면을 바꿔서. 아, 잠깐, 이것도 안 되잖아. 생각해보니까. 가격 채우자. 살이 없네요. 뭐 하나가 항상 부족하네. 그러면 고런 걸 팰까? 패면 또 병 뺏기는 거 아니지 설마?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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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 형님이 주먹으로 너한테 본때를. 때를 보여주겠어. 손 좀 놔봐라 이면서. 아이고 아이고. 아, 얘 엉덩이로 공격하려다가 지금. 일로와 일로와. 어딜 남의 거를. 오예. 에포나 타야지. 그 모습으로 타면은 말이 짓눌려 버려. 그러시겠죠. 가자.
뛰어넘을 수 있는 게 뭔지는 확인해보고 싶은데. 우리가 다음 가야 되는 게 남쪽이었나? 서쪽이었나? 서쪽인 것 같은데? 아, 동쪽인가? 서쪽이 아니고? 이쪽이다. 가는 길이 아마 그럴싸한 뛰어넘는 게 있을 거예요. 오. 안 되는데? 뭐야, 지도 넘는 기회에 나는 안 못 넘어. 이게 최고 속도가 아닌가? 에코나 최고 속도! 채찍질! 마고 채찍질! 오호, 넘었다! 뛰라고! 말 좀 들어! 오예. 못 올라가? 아이, 난리 났네. 왜 이래, 여기. 저 위에 세이브하는 데가 있는데. 바로는 못 갈 것 같고. 헐, 달바. 묘지네요, 여기. 이카나의 묘지. 세이브만 하고 가려고 했는데, 여기 완전 길이 생판 다른데? 세이브 포인트랑 완전 다른 데잖아. 잠깐만. 세이브 포인트는 어떻게 가, 어떻게 가지, 그럼? 어? 누군가 있다. 이히히히히. 어, 너 이런 데서 뭐 하고 있니? 어, 뭐야, 누구야? 이 앞에 있는 이카나의 언덕은 이 세계에 원한이나 미련을 남겨서 죽은 녀석들의 영혼이 떠도는 땅이야. 지금도 영혼을 구하는 자를, 영혼을 구해줄 자를 찾아서 떠돌고 있어. 유감이지만 너 같은 녀석이 올 곳이 아니야. 하지만 어떻게 해서든 일하고 오고 싶다라면은 떠도는 영혼이 깃든 가면을 얻어봐. 목장 근처에서 이카나의 닌자의 가면을 쓰고 나쁜 짓을 한 녀석이 있어. 가보는 게 좋을 거야. 목장 근처에서? 가면이 없으면 녀석들의 영혼을 구할 수 없단다. 그때까지 여기를 지나가게 할 순 없어. 그럼 세이브도 못한단 말 아냐? 가야지. 볼일 없다. 칼 가지러 가봅시다. 칼은 한 번에 사금으로 강화했으면 좋았을 텐데. 헤더소드. 사금. 더 검을 강화하고 싶은 거야? 아니고. 그럼 사금이 필요해? 갖고 있니? 써 있어요. 짠. 오, 사금이잖아. 그것도 극상품이야. 이거라면 검을 만들어도 돈이 남아. 좋아.
소니 특별히 공짜로 해줄게. 이제 모두한테는 비밀이라고. 그래서 내일 아침에 다시 와줘. 우고 우고 우고. 칼을 이틀째 이틀째 칼을 못 쓰네. 오케이. 다음 다시 클록타운으로. 그치, 이거 첫날에 안 했으면 또 했어야 됐어요. 복권을 또 사보자. 둘째 날 복권 번호도 알아두자. 꼬맹이가 뭐 소문 같은 것도 흘리지 않을까? 꼬맹이 어디 갔니? 꼬맹이 이제 소문 안 흘린다. 벌써 흘릴만한 소문 다 흘렸다는 거야? 여기서 내가 해봐야 될 만한 게 뭐가 있을까? 마을에서 정리 한번 해볼까요? 일단 잠깐만. 애들한테 얘기해가지고 뭔가 마지막으로 정보를 좀 뜯어내자. 늪지 어딘가에는 거미투성이인 집이 있다고 해. 아, 알고 있어. 목장 다시 한번 가야 되는데. 지금 스토리상으로 가야 되는 건 목장인데요. 돈 꼬맹이 없던가? 돈 쓸데 없어 보니까 맡기자. 자, 안 한 거 정리. 여관의 손님이 첫날 오후에 고론이 체크인한다고 한다라고 이미 지나갔어요. 폭탄 판매 3에서 폭탄 주머니 큰 거 했고, 권리서 했고, 은행에서 200루피 맡겼고, 사격 달인의 길 1번 해가지고 사격 퍼펙트 했죠. 다음 사격장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고. 복권, 페더소드, 개구리. 아니, 이건 진행 중인 거구나, 전부 다. 이거 말고 사건의 소문. 키탄의 가면을 쓴 녀석이 포스트에 편지를 보내는 것 같다. 이건 봤는데 뭐 진행 안 되던데? 로마니 목장 옆에 꼬꼬를 키우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 마을의 사격점에서 고득점을 내면은 좋은 걸 받을 수 있다고 한다. 뭐 할까? 사격장 가볼까요? 여기 사격장.